중학교 시뮬레이션 입시덕 후 중학교 걱정돼? 형이 다 알려줄게. 길 가다가 선배님 만나면 60도 인사해야 되나? 교복 핏 개구리면 어떡하지? 휴. 우리 예비 중1들 고민이 참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중등인간 1위 엠베스트와 함께 중학생의 하루를 재현해드리겠습니다. 예비 중1들의 부담감과 고민, 고시 중력? 이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을 조사하여 가져왔으니 이 영상 3회 독이면 고민 해결 팍팍 후. 중1의 하루가 밝아오기 전에 입학 전 해야 할 것들부터 짚고 갑시다. 와, 겨울방학이다! 하고 나니 왠지 예습을 엄청 해야 할 것만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이 학교 짱 먹을 거다!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빡세게 예습할 필요는 없어요. 수학 위주 혹은 내가 못하는 과목 위주로 중1 개념 쓱 훑어주면 오케이. 오케이! 혼자 공부하기 막막해. 그렇다고 학원 가기는 부담스러운데. 하는 친구들한텐 인강이 찰떡이겠죠? 예비 중1에서 과목 고르고 시기, 출판사, 선생님 착착 골라주면 이번 방학 목표는 이거 완강이다! 뭐야, 인강 개꿀잼. 어느새 예비 소집일이 다가왔어요. 예비 소집일에 뭘 하는지는 완전 학바학. 보통 교칙에 대한 책자와 교복 신청 안내문을 나눠주는데 교과서까지 쫙 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밤 개치고사까지 한 큐에 끝내버리는 학교도 있는데요. 요 시험은 초등학교 범위에서만 나오고 내신에 반영되지도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잘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문제집 한 권 후루룩 풀어주기. 보기만 해도 설레는 교복. 예비 소집일에 받았던 안내문을 보고 공동구매를 신청하거나 우리 학교 교복을 파는 매장으로 달려가면 되는데요. 업체별로 교복의 디테일이나 색감, 핏감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가서 입어보고 내 맘에 드는 걸로 가이하면 갑격하겠죠. 근데 지금 몸에 딱 맞는 걸로 샀다가 3학년 때 교복 커팅쇼가 펼쳐질 수 있으니 루즈핏으로 갯합시다. 잠깐 잠깐, 한 벌로 3년을 버틸 셈이야. 운동하고 땀에 쩐 셔츠 5일 내내 입을 수 있겠어? 아니요. 여유있게 두 벌 가져가자고. 후! 이제 드디어 입학이다. 워워, 너네 미래 압축본 한 보러 가보자고. 중학생이 된다는 건 무겁다. 가방은 무거워지고. 아야! 누가 한번 풀어볼래? 자신감은 떨어지고. 무겁다. 부담감은 늘어나고. 이것도 아닌가? 쉽다 쉬워. 아, 무겁다. 중학생만 되면 찾아오는 중력. 중력 엠베스트를 시작할 때 중등 대표 스타 선생님과 내신부터 합격까지 결과로 증명하니까. 후! 9시에 1교시가 시작되는 건 초등학교와 똑같아요. 그래도 이것저것 준비할 게 더 많기 때문에 보통 등교 시간이 10분 이상 빨라집니다. 입학하기 전엔 성벌점제, 도문지도? 뭐야, 무서워 했는데 교복 바짝 줄이거나 아이돌 뺨치게 화려한 메이크업한 게 아니라면 스무스하게 통과 가능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벌점 1점 받아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는 상점으로 메꾸면 되니까요. 수업시간이 5분 더 길어진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쉬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수업시간만 늘어나니 아주 죽을 맛입니다. 5분이 이렇게 긴 시간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담임쌤이 거의 모든 수업을 하셨는데 이제 과목마다 쌤이 다 달라요. 실과, 실험 관찰 같은 거 배우다가 기가 정보까지 배우려니 머리에 쥐가 나는 기분이에요. 수업시간에 쌤이 하는 말씀을 잘 필기해두라는 팁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필기부 컬렉션을 준비했어요. 아! 중학교에서 필요한 꿀템은 또 뭐가 있냐고요? L자 파일, 노트, 플래그잇, 포스트잇, 컴사, 담요, 자물쇠, 겉옷.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처음엔 이 10분이 너무 어색해서 6학년 때 친구를 찾아 떠나기도 하고 졸리지도 않은데 엎드려 자기도 해요. 근데 마이쭈관법으로 안에 침침 한가득 만들고 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입학하기 전엔 나 아이 99%인데 친구는 잘 사귈 수 있을까? 웹툰 보면 무서운 애들 많던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 많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아참, 아무리 친구랑 노는 게 좋아도 다음 시간이 이동 수업이면 여유있게 출발해야 해요. 준비물 챙기는 것도 잊지 말기. 점심을 반에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년 반별로 순서를 정해두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해요. 에휴, 중학교라고 더 맛있는 데도 있다던데 우리 학교는 예외인가봐요. 오늘은 매점 가서 빵이나 조져야지. 여러분의 투표 결과, 중학교 가면 가장 걱정되는 거 1위가 성적, 내신이었습니다. 근데 내신이 정확히 뭐냐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수행평가 등을 합쳐 성적을 낸 결과가 바로 내신이에요. 시험을 1년에 4번이나 본다는 것 자체가 완전 헬이죠. 벗! 1학년은 보통 서술형 수행평가 위주의 자유학년제라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성적 없는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으면 참사. 중학교 생기부는 보통 특목고 갈 친구들만 열심히 챙겨요. 우린 필수 봉사 시간만 꼭 채워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생기부 목적이 아니어도 학생회도 해보고 문외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요. 이것저것 손들어서 하다 보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잘 들어둔 동아리 하나가 13특 안 부럽기도 하다는데 왜냐고요?
도서부, 방송부 등의 활동을 하면 도움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생애 첫 면접도 봐보고 합격하면 실제로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경험도 쌓고 인맥도 넓힐 수 있죠. 그리고 동아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배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기는데요. 모르는 선배한테도 인사해야 돼요? 찍히면 어떡해요? 등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친해지고 나면 내가 모르는 걸 착착 알려주기도 해서 완전 꿀입니다. 수업이 다 끝나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종례. 종례 시간엔 담임쌤이 오셔서 공지사항을 소로록 말씀해주시는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 귀담아 들어야 해요. 이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시계를 보니 4시 반이에요. 작년보다 2시간 정도 늘어났을 뿐인데 뭐 좀 하다가 집 가려고 하면 밖이 캄캄해져서 기분이 이상하기도 해요. 중학생이 되니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늘었어요. 오늘은 하준이가 영어 가는 날이라 혼자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 적당히 놀아준 뒤 공부를 시작해요. 1학년은 시험도 안 보는데 뭔 공부냐고요? 중학교 공부, 수능까지 간다! 2022 만점자 선배 인터뷰 보고 나면 와씨 공부 의지가 팍팍 솟아나거든요. 암튼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중요하니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부터 해줍니다. 아 이거 분명히 알았는데 다시 풀려고 하니까 안 되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강으로 다시 한번 들어줘요. 1타쌤이라 그런지 확실히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혼자 끙끙댈 필요 왕 X 후! 중학생이 되면 찾아온다는 이 중력. 친해지고 싶은 친구한테 먼저 말도 걸어보고 자유학기제여도 공부 놓지 말고 빠꿍하면서 이겨내보자고요. 그럼 구독하시고 힘내라 09년생들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